열받네 메롱 야구지? 너 메롱 야구르지? 너 나한테 왜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한 걸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강아지 번역기라는 건데 울음소리로 울음소리나 뭐 짖는 소리 이런 걸로 개 감정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짖으면 그게 어떤 마음인지, 뭐 배고파서 짖는지, 뭐 무서워서 짖는지 그런 거를 번역을 해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전기 같이 생겼죠. 저는 미리 건전지를 다 이렇게 껴놨어요. 사용하려면 이게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짜잔. 이거는 강아지 목에 달 거예요. 어떻게 다냐면 이게 강아지 짖는 소리나 이런 소리를 수신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 목에 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요거는 받침대예요. 그래서 이쪽 나온 부분을 껴서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 전에 강아지 목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걸이 하나를 준비했어요. 목걸이를 이쪽 사이에 넣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치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견주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좀 보여드릴까요? 가장 먼저 키면 이 메뉴 화면이 보이는데 알림, 음성 번역, 동작 번역, 데이터 분석, 뭐 스케줄, 건강 체크, 동작 번역, 동작 번역은 아까 했네요. 타이머, 트레이닝.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 버튼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건 뒤로 가기 맨 처음 화면을 보게 되면 그 강아지 이름을 적는 거나 생년월일 이런 걸 적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미리 다 해버려서 그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음성 번역을 해볼 거예요. 음성 번역을 누르면 음성 번역 모드로 바뀝니다. 음성 번역 하면 이 마이크가 뜨죠. 이제 강아지 목에 수신기 요거를 달아줄 거예요. 두치야 두치 이리 와봐. 이거 하자. 자, 착하다. 이 부분이 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두치야 말해봐. 이제 수신기 화면은 못 알아들을 때는 요 표정이 나오. 덤벼봐. 두치가 덤벼보라는데요. 두치야 덤벼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치 돌아.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덤벼봐. 자꾸 덤벼보라고 하네요.
야, 너 나한테 덤벼보라고 해? 응?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놀아줄까? 밥? 밥?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덤벼봐. 도대체 기분이 별론 것 같아요. 계속 덤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밥 시간이 돼서 밥을 줘보도록 할게요. 두치, 앉아봐. 앉아. 엎드려. 먹고 싶어? 먹을까? 말까? 먹을까? 먹고 싶지? 먹을까 말까? 지금 먹고 싶어? 배고파? 지져봐. 두치 지져봐. 먹어. 먹어. 먹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겠죠? 어? 이거 해석이 되네요. 싸울 거야? 계속 화나 있습니다. 먹는 소리도 해석이 되나 봐요. 싸울 거야? 너 세냐? 이러는데요. 두치가 기분이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이따 또 해보도록 할게요. 두치 밥다 먹었어? 이제 기분 좋아? 이리 와봐. 두치 이리 와봐. 두치? 이리 돌아! 돌아! 뭐라고 하는 거야? 끝내준다?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분이 좋은지 이제 끝내준다라고 하네요. 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두치야, 기분이 좋은가 보네? 두치가 장난감 놀아줘? 가지고 와, 공 가지고 와. 잠깐, 두치랑 놀아줘 볼게요. 두치가 제일 좋아하는 터보놀이. 근데, 싫어, 옆에 오지 마. 너 공격적이다, 오늘. 응? 네, 꼭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해석을 했다는데요. 너 싸움 잘해? 너 싸움 잘해? 야, 너왜 공격적이야? 나랑 싸우려고 그래. 두치, 너왜 그래? 나한테 불만이 많은가 보다? 너
들통 났어. 앉아봐. 앉아. 니 지금 나한테 싸움 잘하려고.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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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나와.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봐. 아, 니 속마음 이제 다 알았어. 앉아. 앉아봐. 두찌, 말도 안 듣네. 두찌, 앉아. 이리 와. 저게 말도 안 듣고 있습니다. 어? 어? 열받네, 메롱 야구르지? 너, 메롱 야구르지? 너 나한테 왜 그래? 밥도 줬는데. 야, 너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도대체 엎드려. 네 속마음 또 나왔어. 뭐라는 거야? 관심 좀 가져줘? 알았어. 이제 놀아줄게. 그만 보고. 자. 아, 정말 웃기네요, 이거. 그럼, 두치랑 계속 놀아주는 걸로. 열심히 놀아줬더니, 무슨 이런 분석이.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아, 진짜 웃긴다. 두치야, 놀아주니까 좋아? 천국이 따로 없어? 두치야, 야, 앞으로 자주 놀아줄게. 이리 와봐. 자주 놀아줄게. 그럼 오늘 이만큼만 할게. 너희 속마음은 이제 모르는 걸로 할게.